경기도의 공공배달앱 시작도 전에 가맹점 등록은 성공적입니다. 업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화성에서 닭강정 배달 장사를 하는 황성우 씨.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앱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다른 앱은 진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거의 한 12%, 15% 나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아마 운영이랑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아예 없고 수수료는 2%로 확 낮춘 것이 가장 큰 매력. 이런 이유로 아직 시작 전이지만 업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건웅 씨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배달 장사가 아니고선 살아남기 힘들어 얼마 전 민간 배달 앱에 가입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보다는 수수료 자체가 더좀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하게 된것 같고.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와 광고료 제로 조건은 분명 이점. 실제 가맹점 등록에서 목표치보다 20%를 넘는 훨씬 많은 상인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산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원 등 사회적 기업을 꾸려 인력 수급 운영까지도 연동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저희 뭐 회원이고 어디 다 저희가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 반기는 분위기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 공공 앱이 개발 데모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그 소득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배달 앱 서비스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공공 배달 앱을 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원을 판다고 할것 같으면 한 20%에서 40% 사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쪽 몫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훨씬 저렴할 거라는. 올초 민간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고 그 당시 많은 상인들을 울렸습니다. 경기도가 공공 배달앱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11월 3개 지역을 시작으로 도는 내년까지 먼저 16개 지역에서 선보이고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배달앱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착한 동참이 공공 배달앱의 값어치와 취지를 성공으로 이끌 가장 큰 힘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